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양명태 TV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이죠.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났다는 그 보도를 아마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저녁 6시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대선 개입 공작을 분쇄하겠다. 대선 개입 공작을 분쇄하겠다. 둘이서. 죽음으로써 분쇄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정도니까 말이죠. 죽음이란 말은 사용 안 했지만 그런 아주 강한 그런 공유를 나타냈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 최재형 이 국민의힘 후보 두 분이 다 후보지만 최재형 감사원장 참 강인하고 훌륭한 애국자십니다. 저분은 집안 내력 애국자입니다. 그의 최재형 원장의 그 부친은 해군 대령 출신으로서 6.25 때이 전사에 나와 있는데 그분은 어떤 전과를 올렸느냐? 그 전에 6.25 남침을 한그 북한 괴뢰군에 의해서 중공군과 북한 괴뢰군에서 대한민국이 수도가 전부 다 남하를 해서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 마산, 진해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곧 침략을 당하는 낙동강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당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어려운 지점에 북한이 가장 큰 수송선을 거기다 북한 괴뢰군들을 아주 정예 요원들을 갖다가 한 700여 명을 태워가지고 남쪽으로 부산 앞바다로 와서 부산으로 와서 함락을 하기 위해서 뒤로 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바로 그 수송선을 이 최재형 부친이 해군대령 함장이죠. 나중에 해군대로 예편했지만 그때 그 함장이 바로 그 배가 함선이 이 북괴군의 이 수송선을 완전히 침몰, 격침시켰습니다. 안 그랬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이 후배, 뒤 후배에 의해서 들어와서 치고 들어오면 앞에서 낙동강을 밀고 있고 뒤에서 미는 바로 이러한, 뒤에서 미는 바로 이것을 차단을 시킨 정말 훌륭한 애국자. 예, 정말 최재형, 최대령이죠. 최대령. 그의 아버지. 그의 가족들이 애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애국혼을 그 아버지는 항상 주장하고, 항상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나라를 지키자는데 전념하는 그분의 그 목표상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이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이 대쪽같이 이분이 뭘 했습니까? 바로 탈원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탈원전, 월성 1호기를 중단시킨 이걸 갖다 전부 감사를 해서 그 월성 1호기의 그 실상을 전부 다 파헤쳤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홀로 해낸 그분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그는 또 미담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 자기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를 갖다가 말이죠. 항상 업고 다녔다는 거. 소아마비의 그 친구를 항상 업고, 정말 수족처럼 업고 이렇게 자기가 업고 학교에 같이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이분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이 미담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같이 나란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하고, 그리고 또 나란히 고시에 합격해서, 한 분은 판사고, 한 분은 변호사가 지금 돼 있습니다. 최재형, 지금 이번에 그
변호사 면모가 많이 나왔죠. 신의한수에서 인터뷰도 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사실이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미담으로 이렇게 탁 현실화됐을 때 저희들은 최재훈 원장이 정말 훌륭하구나. 그는 또 자녀들을 갖다가 옛날부터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남일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입양을 시켜서 자식화 시켜가지고 자식이 4명이 돼 있는 그 미남의 주인공. 참 훌륭합니다. 그분은 몸소 실천하는 분입니다. 이런 최재형 원장, 윤석열, 이전 검찰총장은 국민이 이미 다 익히 다 알고 함께 고뇌를 느끼고 함께 탄압을 받아왔던 그러한 모든 것을 국민들이 다 함께 느껴왔던, 공유해왔던,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갔던 그 윤석열의 그 시간과 공간은 국민들이 함께 공유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군으로 나선 최재형 씨에게, 최재형 후보에게 격려와 응원을 감사드린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또두 분이 워낙 또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또 서울법대 선후배입니다. 최재형 원장이 선배고, 이 윤석열 총장이 후배입니다. 한 분은 판사고, 고등법원장까지 하고, 한 분은 검찰총장까지 하고, 이런 분입니다. 역대 정권의 권력의 가장 탄압을 받으면서 정말 고통과 멍에를 지고 현극의 길을 걸었던 검찰총장은 윤석열 딱한 분일 겁니다. 세계사에도 그런 검찰총장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탄압받았던 검찰총장이 이 세계사에 있을까요? 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저께 만나가지고 6시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의혹으로 시험대 오른 윤전 총장의 최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준 그런 모양새가 돼서 보기가 너무 좋다고, 이 국민들이 이렇게 억울할 때 함께하는 저런 최 원장 같은 분의 그 덕목, 훌륭하다 하고 격찬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윤전 총장은 말이죠, 이날 저녁 여의도 한 식당에서 최전 원장과 1시간 정도 남짓 회동을 한뒤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전 원장이 무슨 사주라고 명명된 정치 공작 게이트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단히 중대한 선거 개입행위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윤전 총장이 옆으로 비켜서자 최 원장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야당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대선 개입 행위다.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폭거다. 유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다.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을 딱 지적했습니다. 공수처가 야당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대선 개입 행위다. 공수처가 대선 개입을 했다.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폭거다. 유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다. 이세 가지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성토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현 정권 사건들을 그렇게 미온적으로 질질 끌고 지연시키더니 말이야, 친여단체가 고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흘 만에 공수처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 이건 정치적 중립을 넘어선 정치 공작 가담 행위다 라고 아주 격렬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정치 공작 가담 행위다. 정치 공작 가담 행위다. 이분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것도 그냥 판사 아닙니다.
고등법원장까지 하고 아주 존경받는, 위아래로 존경받는 훌륭한 판사였습니다. 인품, 양식, 업무 수행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한, 아까 제가 모두의 채원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채원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투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또윤 총장이 제기하는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국가 최고기관의 수장의 수상한 만남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하고, 윤석열 총장의 뜻에 소위 박지원 게이트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형 원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정권의 대선 개입 공작을 분쇄하고 국민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본 국민들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 정말 반듯한 정의롭고 공정한 이두 분, 훌륭한 족적을 가진 이두 분들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반드시 이런 개입 정치 공작을 분쇄하고 국민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하자고 다짐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또 윤석열 총장이 코너에 지금 이 엄청난 공작 혐의 등등 모든 것에 지금 어려움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탁 나서는 최재형 원장의 그 모습, 막 기어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각오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날 회동에는 윤전 총장 측의 이상일 전 의원하고 최전 원장 측의 김선동 전 의원이 배석을 했습니다. 김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두 분이 이 정부 행태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뜻을 모아 합의문 형태로 문구를 만들어 발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전 의원은 최전 원장이 어제 연락을 주셔서 만남이 성사됐는데 윤전 총장이 격려와 응원의 말씀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전 원장은 지난 7월 윤전 총장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때인 만큼. 당시 윤전 총장 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최전 원장 측 재촉에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급할 때참윤 총장을 응원하러 들어오는 최전 원장의 그 모습, 그 가슴에 우리는 상당히 숙연해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하튼 윤 총장과 최 감사원장은 정말 이 나라의 보배들입니다.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감입니다. 이 나라의 훌륭한 성각자로 발돋움하는 바로 그러한 찰나에 서 있는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나라가 정말 이 정권이 이제 윤석열 죽이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을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죽지 않을 것 같으냐? 국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죽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국민이 살아있는데 윤석열, 최재형이 죽겠습니까?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승리할 것 같습니다. 기어코 정권 교체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들어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 소위 국가안보는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국가안보가 투철한 이런 자유민주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새벽 다시 떠오릅니다. 반드시 떠오릅니다. 이번 정권교체는 바로 역사적 소명 아래 이루어지는 정권교체가 가시적으로 눈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한데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